저는 대치동 경력만 14년차. 지금까지 배출한 전교 1등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. 총명한 아이를 가르치는 거 생각보다 진짜 끝내주는 일이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치 못 찾을 리가 없어요. 준호 첫사랑 서혜진이. 너 뭐야? 저 사표 냈어요. 준호야, 나 너 신경 쓰여. 너 우리 학원에 못 들어올 거야. 왜요? 근데 왜 스승처럼 굴려고 하지? 준호한테 말이야. 매 학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분석해왔습니다. 학교에 도전하러 오신 분 입에서 존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재시험 요청드리겠습니다. 지금 실적도 좋고 호구도 좋고 갈림길에 서 있어요. 야망이냐 의리냐.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. 쫄았다고. 할 말은 해야겠어요. 내 인내심은 이제 완전히 바닥났어요. 피하지 마요. 너 되게 까분다. 선생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준호. 이준호 선생이지.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. 아직 여자친구는 아니고. 서혜진, 자니? 난 네가 그런 말 할 때 어떤 표정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. 준호를 안 좋아할 수가 있냐? 방법 있으면 알려주고. 선생님 진짜 마음을 알려주세요. 난 선생님이 필요해요.